하루 평균 2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. 산업재해 때문인데요. 경기도가 건설업, 제조업, 운수창고업 등 고위험 업종 118개 현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했습니다.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인데요.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작업이 한창인 건설 현장입니다.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추락 방호망과 안전 난간입니다. 이런 작은 장치들이 추락 사고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경기도 시군 관계자와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을 꼼꼼히 둘러봅니다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교육도 합니다.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 산업 현장의 만족도가 높습니다. 계단 안전 난간대라든가 추락 방호망이라든가 낙하물 방지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도 간간히 한다고 하지만은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즉시 수정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는 문제 같습니다. 이천의 한 물류센터. 산업재해 전문가들이 나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조언합니다. 충돌이나 적재물 추락, 화재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물류센터는 작업자들의 동선에 위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. 화재 시 더 큰 피해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소방시설도 잘 갖춰야 합니다.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컨설팅 해주실 때 어떤 타이어가 마모가 됐다, 그 다음에 이제 후진할 때 후진등이 안 들어온다,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줘서 저희가 이제 지게차 업체 얘기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었고요. 경기도가 약 2주간 화성, 용인, 포천, 남양주, 이천 등 5개 지역의 총 118개 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그 결과 추락, 김, 충돌, 화재, 폭발 등 총 250여 건의 위험 요인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. 중소규모 현장은 알면서 안 지킨다기보다는 사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해드리기 위해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편해도 안전모 쓰기,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땐 안전고리 걸기 등 노동자들의 동참도 중요합니다. 경기 GTV 김태희입니다.